경기도의 평택과 안성, 용인, 이천을 이어주는 평택 부발선 철도 건설 사업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인데요.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5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서부 지역의 평택부터 경기 동부 지역의 이천까지 이어지는 평택 구발선. 총 연장 53.8km에 달하는 철도 건설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후 수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이나 안성이나 그 평택까지 가는 거리는 돌아서 가야 됩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는데. 평택 구발선 철도 건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5개 지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각 시의 개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고 실무 협의체 구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용역 등을 공동 추진합니다. 경기도 전역이 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이 철도 사업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과 안성, 용인, 이천 등 도내 4개 시를 잇게 되는 평택 구발선. 서쪽으론 포승 평택선을 통해 평택항을, 동쪽으론 여주 원주선을 통해 강릉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입니다. 경기도는 평택 구발선의 빠른 건설을 위해 해당 시와 함께 관계 기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 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와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